사실 그때 제가 막 특출나게 잘해서 뽑힌 것도 아니었고요.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연습생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전 지금도 연습생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어요. 저는 데뷔를 빨리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나오고 싶지? 나는 너무 이렇게 준비 안 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빨리 데뷔를 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. I f 스튜디오에서 가서 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큰 화면에 내 딸이 얼굴이 꽉 차게 그것도 너무 예쁘게 같은 여자로서도 질투날 정도로 예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벅차게 이거는 감격, 감격스러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저게 내 딸이 맞나. 특히나 또 주인공의 역할로 그렇게 나온다는 자체가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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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 인터뷰 중에 누가 뭐라고 했나 봐요? 영화 관람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고 10번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개봉 이제 막 내리기 전에 수지랑 서울에서 한번 밤 심야 시간에 수지랑 한번 영화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둘이 수지 몰래 모자랑 눌러 쓰고 변장하고 둘이 가서 봤었어요. 근데 또 느낌이 주인공 옆에 서연이를 앉혀놓고 또 엄마로서는 정말 뿌듯하게 저 혼자만 느끼는 거잖아요.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이야, 얼마나, 네.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? 그러니까요. 야, 이거. 진짜. 네. 근데 그저 네. 원래가 연기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좀 있었어요? 전혀 없었죠. 전 사실 진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아이들에게는 되게 솔직히 재수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약간 내가 보일 수도 얄미워 보일 수도 있고 아, 정말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충분히. 저는 가수가 너무 꿈이었지 연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운 좋게 제가 JYP라는 좋은 기획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드림아이라는 드라마의 첫 주연을 맡았어요. 연기가 온 거죠.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 애가 그렇게 주연 자리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담감이 큰 거예요. 전 저는 이걸 못한다. 처음에. 네, 저는 진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. 저는 이걸 못하겠다고. 나는 연기를 내가 배워본 적도 없고 난 이걸 잘할 자신이 없다. 그래서 이건 정말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막 하다가 결국 하게 됐죠.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막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뭐 모르고 그냥 스킬도 없고 네네네. 경험도 없고 뭘 그런 내공도 없잖아요. 연기 논란에 이제 휩싸였죠? 장난 아니었죠. 그때는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정신 없었어요. 솔직히. 장난 아니었어요. 네. 장난 아니었어요. 욕 많이 먹죠? 네? 욕 많이 먹죠? 장난 아니죠. 깜짝 놀래요. 근데도 보게 돼요. 네,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좀 저는 처음에는 이런 댓글이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뭐 예를 들면 무대를 하고 이제 그 무대의 반응을 보는데 예쁘다라고 써져 있으면 전 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그냥 예쁘다.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는데 그냥 예쁘다가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 지금 이거 굉장히 욕먹을 얘기야. 이거는 그러니까. 정말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네. 싶은데 아유 욕심이 대단하네. 난 좋던데. 좋아요. 좋아요. 제가 그걸 또 이제 저는 예상했어요. 네. 예상했고 그때도 뭐 MC도 하고 있었고 음번 활동도 하고 있었고 해외도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많은 스케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 드림아이가 끝나고 나서 모니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졸리니까 아 내가 저기서 졸고 있었어가 보이고 심지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장면도 있었어요.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게 너무 있으니까 너무 제 자신이 화도 나고 그러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뭔가 너무 좀 오기가 생겨서
아, 더 잘해야겠다. 저 혼자 일기장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일기라고 해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저에 대한 반성이나 아. 네.